네, 안녕하세요. 금빛대리입니다. 오늘은 좀 여러분들 이렇게 드론을 비행을 하면서 영상을 찍거나 이러시잖아요. 혹은 뭐 육안으로도 이렇게 시계 비행도 하십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드론을 날릴 때,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드론이 정말 얼마나 빠르게 날고 있나 라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항상 영상을 보면서 내 드론이 얼만큼 빨리 날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게 쉽게 알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냥 느낌, 그다음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고글 비행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스피드감으로 좀 느끼시긴 할 텐데 그걸로도 좀 판단이 힘들죠. 왜냐하면 이 FPV 카메라로 보는 거는 그 이제 보통 저희가 쓰는 거는 광학 렌즈다 보니까 조금 그 실제 시야각하고 달라서 조금 더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감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요거를 조금 더 과학적으로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보통 비행하시는 장소가 있을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주로 비행하시는 장소를 지도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 지도에 거리 재는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그 지도에 거리 기능 재는 기능을 이용해서 좀 찾아볼 그 속도를 체크하는 기능을 좀볼 겁니다. 저 같은 이제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이제 네이버 지도 같은 거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넓게 나오죠. 네이버 지도 실행하면 그래서 제가 주로 비행하는 지역을 주로 자기가 본인이 비행하시는 지역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성으로 보면 대략적인 형태나 지형 지물들이 나와요. 저는 그리고 영상을 찍은 장소에 그 어떤 그런 특징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찍은 장소, 지금 소리 줄게요. 이 비행 영상을 찍었던 장소를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 제가 이 비행한 코스들을 어떻게 거리를 측정하고 속도를 측정하는지 요즘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코스가 가장 정확하게 보이는 구간을 영상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본인이 어떤 패턴으로 가는데 코스를 자기가 턴하거나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구간에 그 코스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영상을 그 부분을 잡아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쭉 돌려서 보면 여러분들이 쓰는 비디오 플레이어는 저랑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조를 해서 보시면 그리고 가장 매끄럽게 그 비행하는 구간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보시면 자. 이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에 저희가 지금 있고요. 이쪽에서 앉아서 제가 조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 요 정도 구간을 요 정도 지점을 스타트 지점으로 잡겠습니다. 28초로 바뀌기 직전. 이건 잘 보이시나요? 영상에서 부분적으로 좀 영상 보실 때좀 확대해서 보세요. 그래야 좀 요거 시간 표시가 좀잘 보일 겁니다. 그래서 영상을 지금 28초부터 플레이를 하면 자, 첫 번째 길을 돌아서 이쪽으로 돌았고요. 와, 쳐박았네요. 여기는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자, 좀 양호한 구간이 나타났습니다. 자, 전체 영상에서 본인이 비행하는 구간을 잡습니다. 자, 아까도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서 1분 30초. 31초. 네, 1분 30초. 31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면 대략 중간 지점 좀 되겠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자, 뒷가로등 돌아서 코너 돌았고요. 오른쪽으로 꺾고 왼쪽으로 턴해서
쭉 비행을 해서 바깥쪽 가로등 두 개를 돕니다. 그리고 직진 해서 스탑 해서 요 정도 지점까지 오는데 대략 19초 정도 걸렸습니다. 그죠? 지금 한 바퀴 돌아서 오는데 19초 정도 걸렸어요. 자, 이 19초를 기준으로 해서 지도에서 거리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돌아온 코스를 대략 지도에서 표시를 해서 보면, 대략적으로 표시를 해서 보면, 이 지점에서 이렇게 출발, 이렇게 돕니다. 쭉 직진을 해서 여기까지 가서 가로등 두 개를 통과를 하고요. 이렇게 돌아옵니다. 대략적으로 총 거리가 400m 떨어집니다. 잠깐 확대해 볼게요. 한 400m 정도 나오죠. 자, 19초를 400m에 통과를 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계산을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가볍게 엑셀이 있으니까 엑셀에서 새 파일을 하나 열고요.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19초죠. 그리고 400m입니다. 이거를 나누기, 그죠? 는 19, 아니죠? 는400 나누기 19가 되죠? 자, 그러면 이게 미터 퍼 세크입니다. 그러니까 1미터에 21미터 같다는 얘기고요. 그죠? 초당.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3600으로 곱합니다. 1분은 3600조죠. 60 곱하기 60이니까 3600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600조로 곱하니까 미터 퍼 아워가 됩니다. 그러면 는 이거 곱하기 3600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값이 나오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3600으로 나눴으니까 곱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킬로미터로 바꾸면 1000m가 1km죠. 그러니까 킬로미터로 단위로 환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면 대략 단위를 저희가 1000으로 나눴으니까 킬로미터 퍼 아워가 됩니다. H가 소문자가 맞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이 코스를 한 바퀴 도는 평균 속도는 75km였다는 결론이 나오죠. 그죠? 19초 동안 400m를 돌았으니까 미터 퍼 세크로 바꾸면 1초에 21m를 간 거고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꾸면 75km 조금 넘는 속도로 평균 75km가 넘는 속도로 여기를 한 바퀴를 돌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15초대로 바꿔버리면 96km가 나오고요. 그죠? 시속 96km입니다. 10초대로 바꾸면 144km로 나옵니다. 144km. 그리고 이게 7초대로 돌아서면 205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이 즐겨서 비행하시는 곳에 가서 그 대략적인 지형지물들을 기억하시고 네이버 지도 같은 곳에서 이렇게 한번 거리를 대략적으로 재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비행하는 시간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 길이가 이 정도로 좀 길게 나온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구간 길이가 이 구간까지가 한 135m, 직선 거리로 한 135m 정도 나옵니다. 135m를 얼마만큼의 주파하느냐를 따지면 이제 직선 주 거리를에 대해서 속도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뭘 지우고 제가 지금 여기서 대략 이 정도 100m 거리를 얼마만큼 주파하는지 한번 영상을 보시겠어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영상을 보면서 방금 여기 돌아왔으니까 여기서부터가 되겠죠?
자,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38초죠. 38초입니다. 9, 42초. 38에서 49니 그러니까 4초죠. 그러면 제가 대략적으로 4초에 100m를 갔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을 제가 90km 정도의 속도로 통과를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맞죠? 예. 100m를 4초에 갔으니까 초당 25m/s고 그거를 3600으로 곱해갖고서 다시 1000으로 나누니까 90km 정도가 나오는 거죠. 대략적으로. 예. 시속 90km 정도의 속도로 직선 구간을 돌파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손쉽게 여러분들이 방법은 기둥에서 기둥까지 기다리고 해서 준비 땅 해갖고서 이렇게 스톱워치로 체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구간 속도 체크할 때. 그리고 평균적으로 영상을 찍어 놓으면 어느 구간을 어느 정도 속도로 통과를 했고 어느 구간을 돌 때 얼마만큼 갔는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행 코스에서 그 게이트 연습하실 때도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대략적인 지도를 그려놓고 구간 간의 거리를 좀 체크해놓고 속도를 구간 통과 속도를 보시면 여러분들도 손쉽게 평균 속도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 볼 수도 있고 리스폰서도 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많은데 이게 가장 손쉽게 여러분들의 비행 속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액션캠을 써도 좋고 저처럼 이제 멀어놓은캠 스플릿 이런 걸 써도 좋고요. 어쨌든 비행 중에 영상을 고글 영상도 상관없습니다. 고글 영상도 상관이 없어요. 대략적으로 여러분이 통과하는 포인트만 체크할 수 있다 그러면 고글 영상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녹화를 해서 구간을 체크해서 보면 여러분들의 어떤 비행에 대한 속도감도 조금씩 익숙해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손쉽게 드론의 비행 속도, 레이싱 드론의 비행 속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이런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금빛 데디였습니다.